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국힘당 당선인과의 만찬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님 그러면 화이팅으로 한번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오늘 여러분 보니까 아 정말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속된 말이 미쳤구나. 이제. 그러니까 진짜 욕이 절로 나와요. 완전 미쳤구나.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총선 참패했는데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자신만만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보통 이제 완전 미쳤구나 하라고 생각하든가 만약에 근데 이제 이 반론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미쳤는데 또 미쳤을 수가 있냐? 그럼 두 번 미치면 정상이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텐션 자체가. 네. 진짜 미쳐있는 텐션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정신 승리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근데 총선 전에 미쳐있었는데 또 미칠 수 있냐, 이거 제기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가능성. 믿는 구석이 있다. 뭔가.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천공이 안심을 시켜줄 수 있다. 네. 야, 석유도 있고 저기 동해에. 북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고 탄핵 어림없어. 그 얘기 영상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탄핵 안 된다고 임기 다 채운다고. 아 네. 그런 얘기를. 천공이. 아 천공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천공이 그 얘기하면 뭐 윤석열은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아, 부적이잖아 부적. 천공은 살아있는 부적.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일으킬 텐데 뭐 이제 다 정리할 건데 판을 뭘 걱정해?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붕 떠 있죠. 저 자세를 보면. 네, 설레 보여요. 네,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총선 패배 이후에 별로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깊은 측면에서는 좀 받았겠지만 네. 그래도 의식 차원에서는 전혀 네. 타격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흥분해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힘이 난다 그랬죠. 네. 이게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힘으로 이 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천공의 안심도 있지만 윤석열이 거의 방향을 전쟁 쪽으로 가닥 잡은 거 아니냐 결심을 거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이 네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되게 새롭게 와닿네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렇죠.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거의 그렇죠. 민주당하고 싸우라고 얘기 썼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거의 결심하고 있다. 요 얘기를 이따가 대남전단 얘기하면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당선자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네. 그 윤석열이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네. 국민을 위해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국힘당의 충성맹세를 이렇게 외치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건 그 네. 이 동화가 돼요. 어떤 놈이 미쳐서 막 날뛰면 같이 미치는 거죠. 같이 미치지 않고서는 못 빼기겠죠. 못 빼기 아니라 이제 자기도 미쳤으니까 같이 미쳤으니까 이제 확 전염이 쉽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이 지금 흥분해서 막 날뛰니까 분위기에 도취돼서 자기도 똑같은 정신 상태가 들어서는 거죠. 심리 상태가. 같이 몰락할 거라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걸까요? 배에서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물 들어와요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술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연주하는 그 팀이나 예, 춤추고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하자 있는 놈들이고 조금 정신이 덜 망가진 애들은 아마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 다 죽겠구나. 저놈이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구나 하는 우려를 했을 겁니다. 아니 최근에 국힘당의 이제 당직자급의 네. 그런 사람들도 윤석의 탄핵 집회 몇 시 하냐고 나가려고 그 정도로 당내 분위기가 네.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정동도 뭐 계속 뭐라 하고 있죠. 불안에 떨고 있고 네, 미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세게 치고 있죠. 네. 그 얘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의 그 결심을 잘 모르면 미친놈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일수록 윤석열을 더 밀착해서 전쟁의 길로 그냥 한 몸이 되게 되는 거고 그나마 정상의 어떤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출할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따가 한동훈이 당대표로 들어오면은 같이 몰락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같이 죽으려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차별화를 하려고 하겠죠. 윤석열과 좀 치면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 반기 들 사람들이 한동훈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이네요. 그렇죠. 네, 윤석열한테 진짜 남은 카드가 별로 없네요. 없어요 별로. 그 외에는. 네, 그리고 그 지금 위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얘기하고요.